5년째 치매를 앓고 있던 옥경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태진아는 MBN 한 번 더 체크타임에 출연해 아내 옥경이의 상태를 공개했는데 치매를 앓고 있던 옥경이는 태진아를 엄마라고 부르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안겼었죠. 옥경이는 지금까지 마음의 병을 알아왔고 그래서 치매가 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태진아의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야말로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것인데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 태진아는 과거 한 건설사 사장의 부인인 김 씨와 바람을 피운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트로트 신예로 급부상하고 있었지만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지 노래 때문만은 아니었고 한 건설사 사장이 형사를 대동하고 여관으로 쳐들어간 사건이 터지며 모든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태진아와 건설사 사장의 아내인 김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었고 태진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죠. 그러나 이 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불륜 사건 그 자체만은 아니었고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들의 나이 차이였는데 당시 태진아는 고작 21세 그에 비해 바람을 피운 상대인 김 씨는 무려 47세였습니다. 26세의 나이 차이 그것도 인생 경험과 경제적 지위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관계는 대한민국 사회에 폭탄을 던진 셈이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게 단순한 불륜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 의문이 더욱 불길처럼 번진 것은 김 씨가 태진아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고 김 씨는 태진아와 만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단순한 용돈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1970년대 짜장면이 100원, 라면이 20원 정도 하던 시절에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의 거액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 돈이죠. 결국 건설사 사장과 부인이 협의 이혼한 끝에 고소가 취하되면서 풀려난 태진아는 미국으로 도망가듯 출국했고 당시 건설사 사장은 아내의 불륜 사건으로 사장 직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커뮤니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이 태진아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재조명되었는데 불륜 사건으로 태진아가 미국으로 떠나고 현대건설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명박이 사장으로 승진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한 줄로 이어지며 거대한 도미노처럼 역사에 흔적을 남겼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태진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운명을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킹메이커가 된 셈입니다. 이명박은 그 후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며 차근차근 정계에서의 입지를 다졌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태진아와 건설사 사장의 아내 김씨가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눈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태진아의 나비 효과로 불리는 관련 이야기를 정리해보았는데 태진아는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물로 배를 채우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태진아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집 배달부터 구두닦이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거쳐간 직업만 해도 무려 38가지에 달한다고 하니 그의 고생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한 만큼 태진아에게 돈은 무엇보다 1순위였고 어쩌면 이 때문에 그의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1974년 태진아는 신인 가수로 주목을 받으며 트로트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유명해진 사건은 무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해 서울 서부서에서 발표한 간통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상대는 무려 47세 건설사 사장 부인이자 이남 2녀의 자녀가 있는 김보환이었고 태진아가 21세였으니 두 사람의 나이차는 26살에 달했는데 그때의 나이차와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이들의 첫 만남은 1974년 4월 신촌의 한 로터리에 있던 오비맥주홀에서 이루어졌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태진아를 김보환 일행이 자신들의 테이블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교류하게 되었는데요. 태진아는 신인 가수로서 눈길을 끄는 젊은 남자였고 김보환은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가까워졌는데 3개월 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정을 통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나며 적어도 20차례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 김보환은 태진아에게 매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금액을 건넸다고 하죠. 그 당시 100만 원은 오늘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었으며 태진아는 이 돈으로 의상을 사거나 레코드 취입 비용 방송국 로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1975년 1월 26일 건설사 사장 조성근은 형사들과 함께 응암동의 한 여관으로 들이닥쳤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 김보환과 태진아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구속되었죠. 결국 김보환과 조성근 부부는 합의 이혼을 했고 조성근은 아내의 불륜으로 현대 건설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진아는 구속된 지 10일 만에 석방되었지만 그의 가수 활동은 치명타를 맞았고 대중의 비난과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그는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태진아의 인생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김보환의 딸은 어머니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결혼이 파탄나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그야말로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것인데요. 또한 이 사건은 건설사 사장 조성근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조성근이 물러난 자리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후 한국에서 가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태진아의 결혼 소식이 보도되었는데 썬데이 타임스는 아시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여배우 최정민과 태진아가 약혼식을 올리며 결혼을 한다는 기사를 냈죠. 두 사람의 인연은 한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최정민은 한때 이혼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주하며 잠시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명처럼 태진아를 만났고 둘은 급격히 사랑에 빠져 1980년 10월 그들은 약혼식을 올렸으며 이듬해 1981년 7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죠. 당시에는 태진아의 인생이 다시 꽃을 피울 듯 보였지만 그 꽃은 피기도 전에 시들고 말았는데 그 중심에 정치인 박지원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부남이었던 박지원 의원은 뉴욕 한인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썬데이 타임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배우 최정민과의 비밀 동거 생활이었는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둘은 함께 지냈고 이는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관계였죠. 이후로 최정민과 태진아의 결혼은 결국 파혼에 이르렀고 태진아는 옥경이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고 노래도 내며 재기에 성공하죠. 하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태진아는 아들 이루의 음주 운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가족 전체가 곤경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루는 이로 인해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그의 죄가 너무 가볍게 처벌되었다며 항소했고 이루는 결국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루의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는데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루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어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져 그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같은 해 12월 이루는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의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에게 맡겨 운전을 방조한 혐의까지 받았죠. 최근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한 태진아는 옥경이가 태진아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면서 이 상황이 익숙한 듯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숨이 많이 차면 아빠가 산소호흡기 착용시켜줄게라고 말해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태진아는 치매 치료의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다른 병은 고치면 되고 수술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지 않나? 그런데 치매 치료약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답답해서 눈물이 많이 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를 고칠 수 있는 치매 약이 나왔다 하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약을 사서 고쳐야겠다는 의무감이 있다고 밝혀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아이 같아진 옥경이는 현재 치매로 인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치매는 한번 꽂힌 사람한테 집착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24시간 곁에서 케어해줘야 하니 정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태진아는 가장 밑바닥일 때 힘이 되어준 게 아내라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 땡전 한 푼 없이 단칸방에서 시작된 신혼생활 동안 장모님까지 같이 방을 나눴어야 했지만 옥경이라는 곡으로 오랜 무명생활을 끝내고 1989년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했으니 옥경이는 태진아의 영원한 뮤즈이기도 했습니다. 태진아는 아내의 치매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다. 하루는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방금 식사를 끝냈는데 밥 먹었냐고 묻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화장실 안 가냐고 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돼 병원에 갔더니 치매 초기라고 했다고 떠올렸죠.
태진아는 치매 진단 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아무 생각도 안 났다. 아내 손목을 잡고 울기만 했다.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나도 일이 있는데 하면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는데요. 옥경이는 현재 치매로 인해 운동량이 급격히 줄면서 폐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거동도 불편해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태진아는 차에 휴대용 산소통까지 구비했다며 아내가 컨디션이 좋다가도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 호흡이 가빠진다고 전했죠. 태진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지만 항상 묵묵히 버텨내며 다시 일어섰고, 그의 음악에 담긴 진솔함과 노력은 그를 재기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태진아는 젊을 때 일 때문에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다면서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를 했는데, 지금 옥경이에게 하는 걸 보면 그때도 충분히 사랑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옥경이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